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배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초에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에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와있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천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 예배가 있고 맨 뒤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맨 앞에 예배는 실패한 예배의 이야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맨 마지막 예배에서는요 모든 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종이 있을 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원초적인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고도의 문명을 가진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떠나왔습니다.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분을 그렇게 삼았어요.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으로 간 목적은 민족 해방도 아니었고 정치적 독립도 아니었고 잘 살아보자 떠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명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배의 모습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은 그냥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우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금이나 은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나를 비겨서, 즉 하나님의 모습을 주조하거나 깎아서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그 형상 안에 가두려는 인간의 악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요 사람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전락시키는 그런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행동인데 그런 예배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때에 한 주간 살면서 수시로 내 마음의 주인 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대신 성공을 섬기며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지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하지만 나의 못된 자는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번쩍거리는 금의 옷을 입혀서 어디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어디나 계신 주님을 한자리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와서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조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잘못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어디나 계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그 자리만 섬기는 학급신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 봅니다.
방금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봤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봤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만 들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하늘에, 그곳은 여기도 하늘이 있고 저 다른 땅에도 하늘이 있고 지구 어느 곳에나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느 한 군데 가둬두거나 모셔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내 지식에, 나의 어떤 조작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 일상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가는 어디나 나를 보시고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예배전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들거나 거기서 위안을 받는 거짓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중에서 토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적인 예배 방식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적용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을 부분이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토단입니까? 왜 흙으로 단을 쌓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에 좀 걸맞으려면 좀 최고의 재료도 많고 건물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초라하고 오래 가지도 않는, 왜냐면 토단을 쌓게 되면요 그것이 영구히 있을 수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왜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비밀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했어요. 참 약합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120년 가면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소재로서 흙을 지목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이 흙제단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깨끗한 옷입니까? 성경 찬송을 지참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 잘 준비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흙인가 질문했을 때 이것은 장소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흙은 보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입니다. 어디 가든 흙을 만질 수 있고 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 어느 곳에든 흙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장소도 마찬가지죠. 예배 장소가 꼭 어떤 장소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흙이 있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길거리든 상관없습니다. 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장소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있는 곳마다 내가 살아있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만 있으면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어느 장소든 예배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방법도 알려주죠. 그 위에 양과 소를 희생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이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과 소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면 요즘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 자리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주님처럼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자, 나의 본능과 욕구와 자아를 거꾸로 드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죠. 참된 예배에서는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체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사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나의 완고했던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흙이 아니라 돌로 단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 단은 두 가지인데 흙으로 단을 만들거나 돌로 쌓으라. 자, 20장 2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담은 다른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광야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 광야 지역의 특징은 흙만 있거나 돌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시내산 같은 데 가보면요. 완전 돌산인데 흙은 좀 부족하고요. 돌로만 이루어진 산이에요. 참 그 신비로운 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흙만 있는 곳이 있고 돌이 쌓여있는 곳이 있는데 돌이 있는 곳에서는 흙을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돌로 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만 있는 곳에서는 흙이 부족한 곳에서는 돌로 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조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 그대로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좀 의아하죠. 아니 단을 쌓으려면 기왕이면 다듬은 솔로 반듯하게 예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돌로 단을 쌓으면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더 멋지게 쌓을 수 있고 폼도 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고 있는 자여서 그대로를 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 그 흙과 비슷한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꾸미고 포장하는 데 너무 익숙해요. 꾸미고 감추려는 습관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겉으로 난 모습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가식과 가면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유명한 선진국인데 여자분들도 화장하는 건 좋지만 좀 지나쳐서 성형도 하고 옷으로 위장도 해서 화장, 분장, 변장, 위장을 다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습관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인격도 그렇죠. 우린 의로운 척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범죄 행위고 자신이 하면 관행이에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과 속 모두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교회 좀 다닙시다 하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문제 좀 해결하고 갈게요. 어떤 분은요 왼수 좀 갖고 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손 봐주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죄지면 안 되니까 미리 죄짓고 가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경우를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다듬지 말라, 정으로 쪼지 말라, 그냥 나와라. 주 앞에 나올 때는 상한 모습이면 상한 그대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모습이면 지친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든 모습이면요 병든 그대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깨닫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돌이킨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거나 갱신하거나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이 며칠 안 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참된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에 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만나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해결하고 나가야지, 문제 없이 나가야지, 깨끗하게 나가야지 아닙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정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단을 쌓으려거든 잘 다듬은 돌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능이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겁니다. 탁월한 뭔가 있는 사람만 예배 자리에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쌓아라. 흙이 없냐? 돌로 쌓아라. 쌓을 때 다듬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살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그대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장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흙단을 쌓건 돌단을 쌓건 하나님께서 사이즈, 즉 얼마의 크기로 만들라고는 말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대중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을 제조할 때나 이때 보면은요 치수 하나까지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을 쌓을 때 이 크기를 말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어디서든지 규모와 상관없다. 나는 너를 받기 원하고 내 마음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 애굽의 종교는 어땠습니까?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제단을 자랑했습니다. 다듬은 돌로 엄청난 제단을 쌓고 사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한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피라미드 쌓은 걸 보면요. 돌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쌓아놨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돌을 저렇게 잘 다룰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이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단이 있고 그런 제단을 만들려면요 최소한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가 돼야 그런 제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제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단 자체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요. 누가 만들었는가? 큰 권력 있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또 올라간 사람 그 사제가 멋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돋보임으로 사제가 신격화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높아지는 예배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치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이 없는 이벤트를 하나님 보시고 속아 넘어가시기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온전함을 지금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전처럼 거대한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있는 곳에서 흙을 모아서 있는 돈을 그대로 쌓아서 그 앞에 희생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박한 흙당, 아무데서나 굴러다니는 돌단 그대로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마 단을 쌓은 후에 그는 흩어질지도 몰라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쌓으면 됩니다.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의 제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아마 곳곳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을 만나고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흙을 모아 단을 쌓듯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변화된 그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무엇도 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순서가 절대화되면 안 되고 예배의 형식과 틀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배하는 자가 나의 영으로서 또 진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면 가장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겁니까? 올 한 해 동안 예배의 계획도 해놨는데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기대하고 만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이곳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